흥타령은 중머리라 아까 내가 찾던 구성진 그것이 중머리 아 저 자진머리 아닌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리 이제 저기 뭐야 울림쌤께서 그렇게 장구 종머리를 말씀하셨던 그 열두 박인데 열하나 열둘을 이걸로 마감하잖아 열 열하나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이렇게 가야 돼 이 올라붙어야 돼 그것 때문에 쌤이 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예 자 배워보십시다 흥타령 같은 데서 이제 하는 이제 북으로도 하고 장구로도 하는데 남도민요 저기 봐요 이런 것들은 장구로도 많이 하니까 자 배워보셔요 동궁 닭궁 닭궁 궁 턱까지는 똑같아 궁 닭닭 이렇게 쳐야 돼 에? 여기 궁 닭닭 이렇게 시작 동궁 닭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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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, 네, 맞아. 그렇게 쳐요. 쿵, 쿵, 딱, 딱. 그렇지. 그렇게 쳐야 돼. 어. 중머리가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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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했잖아. 턱, 쿵, 쿵, 쿵 했던 것을 척, 쿵, 쿵, 쿵 쳐버리면은 그냥 여기서는 이제 망해버려. 이걸로 쳤을 때, 장구로 쳤을 때는 턱, 쿵, 딱. 딱딱 이렇게 올려 붙여야 돼. 자, 다시 시작. 쿵쿵턱 쿵딱 딱딱 쿵쿵딱 쿵딱 딱 쿵쿵턱 쿵딱 딱딱 쿵쿵딱 쿵딱 딱 쿵쿵턱 쿵딱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심지게 왼쪽을 때려주고 여기는 채편에서 여기 복판을 찌지 말아. 이 편죽으로 때려주고 왼쪽으로 붕을 이렇게 크게 내줘야 되는 것이요. 이게 통 이건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요. 통궁 따궁할 때 그 궁을 크게 치면 안 돼. 예. 통궁 이두 번째 궁 쳐 커도 돼. 통궁 따궁 딱딱궁 궁이 팔박이 세. 우리는 소리에서는 팔박이 세야 돼. 다시 시작. 퉁궁 딱궁 딱딱궁 궁탁궁 딱딱궁 딱딱궁 궁 딱딱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여타에서 나오는 중무리와 다른 것은 이 궁을 전부 작게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궁을 덩궁 딱 궁 딱 딱 딱 궁 궁 딱 기 딱 딱 원래는 덩궁 딱 궁 딱
기닥닥 딱 기닥닥 시작 딱 기닥닥 딱 기닥닥 딱 기닥닥 여기 변죽을 쳐주시고 기닥닥 딱 기닥닥 그렇죠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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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면 딱, 딱, 걸 것을 딱, 기닥, 딱, 딱, 기닥, 딱, 딱, 기닥, 딱, 딱, 기닥,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시작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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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닥.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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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딱딱 쳐도 돼. 딱딱 치는데 그러면 장구 맛이 안 살아. 덩궁 따궁 딱딱 궁궁척 궁 딱딱 덩 이렇게 치면은 장구 다음이 안 살아. 장구는 그렇게 치면 맛없어. 덩궁 따궁 딱딱딱궁 궁척 궁 딱 이따 이렇게 가야 돼요. 자, 근데 이제 장단 그때 좀 더 다음 주에 와서 더 하시기로 하고 소리를 조금 배워보셔야지요. 자, 머리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앞소리만 아마 배우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 같네요. 간다 간다네 여기까지 시작. 간다 간다네 매자네 에에 다시 간다 간다 시작. 간다 간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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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간다 간다네 따라서 하세요. 어허허허허 시작. 어허허허허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노래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막 2, 30년 배워야 하는 소리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간다 간다네 허허허허 시작. 간다 간다네 간다네
간다네.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너 잘 살아라. 다시다. 너 잘 살아라. 다시. 너 잘 살아라. 해. 한 장 나랑 끌어야 돼. 한 장 나냐? 간다, 간다네.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너 잘 살아라.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시작. 너 잘 살아라. 해. 간다 간다네. 아니고 시작. 간다 간다 시작. 간다 간다네. 허허허허허.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나는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너 잘 살아라. 다시. 너 잘 살아라. 다시. 너 잘 살아라. 해. 안 돼. 간다 간다 와야 되니까 너무 길게 니 빼면 안 돼요. 시작. 간다 간다네.
간다네 너 잘 살으라 시다 너 잘 살으라 다시 너 잘 살으라 다시 너 잘 살으라 간다 간다네 가야 돼 명쾌하게 해줘야 돼 시작 간다 간다네 어허허허 나는 간다 살아라 헤이 이렇게 가야 돼. 뒷부분에 헤이가 왜 한 장단이 넘어가 한 장단 반 정도예요? 한 장단이요. 한 장단이 네. 어디 경지진 것 같아. 길게 느껴지죠. 길게 느껴지죠. 한 장단 한 장단. 나 아 맞아. 이건데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냥 쉬어주면 돼. 그러니까 그 뒤까지 하면 한 장단 반 정도까지 늘어지는 것 같은데.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봐. 나 나가네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요거 해가 첫 방에 시작돼. 이 정도만. 그리고 그냥 계속 기다려. 한 네 방, 다섯 방만 하고 기다려. 셋, 여섯, 이렇게. 하나, 이렇게 가면 되지. 그 여섯 방, 반 장단만 하고? 아니, 한 장단을 다. 그냥 노래는. 네 박자나 다섯 박자에서 끝내놓고 나머지를 기다려야지. 기다려서 그 열두 박을 다 채워놓고 첫 박으로 가야지. 예. 그렇게 중간에서 하는 거 없어. 우리 다 뺄 수도 있어요. 끝까지 그냥 열한 박까지 다 빼고. 안 빼. 손빼서 다 주고 해 하는 이유는 아 원래 후렴이 아이고 대고 허허허 나허허허 성화가 난해 해 요 정도 빼게 돼 있어. 그리고 아이고 대고 허허허 나흐흐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갖고 이게 두 개가 있고 세 개까지 그냥 해 할 때는 지쳤어 지쳐 갖고 그냥 짧게 해를 해놓고 그 나머지 장단 동안 쉬려고 해를 내는 거야. 그러니까 만약에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 썩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오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이 인생 부질없다 뜨거운 꿈 꿈을 꾸어
무번 터리 해된게 아고는 이놈 이를 갖고 기다려. 그 이 장단 동안 기다리면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야. 근데 이놈을 갖다가 뭐 꿈을 꾸고 무엇 터리 아이고 대구 허허허 나허허 성화가 났네 해. 그러면 좀 되잖아. 아이고 대구를 붙이려면은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아이고 대구를 붙이는데 이제 형사령 할 때쯤 되면 한참 놀았어. 한참 놀고 도는 거야. 그게 이제 막 웃음이 차고 죽겄어. 이제 흥은 나는데 근게로 그냥 노래는 죽을 힘을 다 해놓고는 그냥 에라이 헤 조금만 한 서너 박자 해놓고는 그냥 나머지 7, 8박 이 6, 7박 이 막을 퍼즐을 쉬는 거야. 이제 숨을 좀 아유. 어 그 다음 박을 준비하는 거야. 그 다음 장단. 그러려고 이게 좀 지치면 해를 내는 거야. 응? 좀 힘이 남아 있으면 멋도 내고 싶으면 더 멋을 내고 싶으면 아 아이고 대구 이런 말 이제 허여 더 자랑하고 싶고 막 더 힘이 났어. 나야 나 너 약호를 죽이고 싶어. 그러면 막 높여서 이제 하고 아이고 나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아이고 나 너 저기 쇠지는 아이고 나 숨 막힐 것 같아. 그럼 헤 하고 쉬어. 그 나머지를 그냥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. 그 셋 중에서 그러니까 해를 해놓고 숨 막히게 그 놈을 길게 뺄 사람 아무도 없다고. 왜냐면 그 해를 할 때는 나 좀 지쳤어. 나 한 서너 박자만 한 다음에 한 5, 6박 쉬고 싶네. 팍 쉬고 싶어. 그렇게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.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쉬는 게 아니니까. 왜 내가 말했잖아. 13박 14박 있는 것이 아니다. 12박 치면 그 다음 박 나온다. 12박에서 끝이요. 그 밤 나와야 돼. 근데 13박 14박 이렇게 쉬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오. 그런 걸 쉬려면 해를 해놓고 그 나머지 박을 쉬어야지. 12박 동안에. 그러니까 한 네 박 정도 이렇게 끌어줘. 해. 그러니까 하고 쉬는 거야. 제가 육자백이 그걸 한번 카톡으로 찍어드릴게요. 그 우리 사부가 그날은 또 소리를 안 하던 날이에요. 감기 걸려갖고. 감기 걸려 소리는 안 하고 흥타령만 했죠. 흥타령 한 곡만 했어. 한 곡만 하고. 꾸미로다. 아이고 애쓰셨습니다. 아이고.